One-way music. 안녕하세요, 원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문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더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맞아요. 네. 왜 덥죠?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날씨가. 많이 놀아서 더운 거 같아요. 저 한 번도 안 놀러 갔어요. 이번 여름에 바다, 뭐 수영장을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디 가실 계획은 없어요? 네, 있긴 있는데 영화제 때문에 아~ 네, 이제 거기 그냥 잠깐 갈 것 같아요. 저 혼자 가는 거라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문 씨 어렸을 때 친구가 지금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네, 다음 걸 좀 잘 되면 좋겠어요. 나는 불이라는 영화인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리뷰할 아티스트는 어제 뮤비가 공개됐습니다. JYP 괴물 신인 이치의 아이씨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달라달라로 데뷔했을 때 네. 진짜 임팩트가 엄청났죠. 네.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인 그룹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진짜 많이 궁금하네요. 저번에 제가 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악보다 좀 더 EDM과 좀 더 하드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좀 하드하게 댄스를 더 추면서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과연 갔을까 한번 들어볼게요. It's a IC. Hey hey hey. Hey hey. 어? 펑크 아니야? 펑크 베이스라인 들어가는데? 요즘에 네. 미국에서 여자 네.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펑키 베이스라인이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아티스트 그래요? 중에 리조 같은 경우에는 좀 소울, 펑크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인플루언스를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EDM을 생각했는데 지금 펑크 베이스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슬래핑하죠. 네. 어? 뉴욕인가 보네? 저 노란 네. 택시는? 어,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지금. EDM이랑 조금 섞이긴 섞였어요. 뒤에 보면 그 땅땅땅땅땅땅 네. 그 스퀘어 베이스. 스퀘어 있죠. 자, 아까까지만 해도 하드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네. 아, 지금 싸비가 나온 거죠? 지금, 네. 지금 싸비가 네. 뭔가 터질 것 같으면서 좀 터지는 게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싸비 터질 때. 근데 저는 네. 이 친구들이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막 좀 센 친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네. 달라달라 나왔을 때는 네. 세지 않은 아이들이 되게 세게 나오니까 되게 신선하고 그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나오는 거니까 좀 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적으로 너무 세기에는 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곡이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전 아직 끝까지 이 곡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저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1분까지만 들어본 결과로 곡이 그래도 좀 이티가 트와이스랑 차별화가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이 그쵸. 있는데 그쵸. 사운드랑 그런 이렇게 다를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친구들이 더 힙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힙합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있고 좀 트와이스는 케이팝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멜로디 라인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샤우팅이 많죠. 같이 떼창을 하는 게 많은데 서든 트와이스라고. 아니 근데 이제 트와이스는 좀 예이 이러면은 얘네들은 헤이 좀 더 센 챈팅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세팅에 네. 그 이 이치가 그래도 좀 약간 얼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네. 좀 세팅들이 다 도시 얼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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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절 B에 트랩 나오죠? 네. 네. 또 다시 싱글 비트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컬러가 있어요. 네. 컬러가 있어요. 네. 네. I like the animation.
멜로디 훅보다는 챈트 훅. 챈팅으로 한. 얼변하면서 되게 그 유스한 그 컬러풀 에너지는 비주얼적으로 많이 표현했네요. 또 댄스 브레이드는 아예 틀리고. 아, 춤 진짜 잘 춰요. 아. 근데 JYP가 확실히 뮤직비디오 색깔은 되게 이쁘게 찍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네. 재작년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Girls are like rebels here. 확확 이렇게 바뀌는 건 좋다. 안무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멤버가 지금 5명밖에 안 돼서 그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It's의 IC를 들어봤습니다. 음악을 분석해봤는데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의견들이 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틀리게 갔어요. 처음부터 펑키한 베이스라인 나오고 좀 더 EDM적인 하드한 막 거친 사운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말랑말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BT에 대한 레퍼런스 받고 그랬을 때는 다 레퍼런스가 다 하드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 저는 이 얘기를 못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드한 걸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 이 친구들의 이미지? 음악이랑 이미지대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 아 저는 왜 이렇게 좋죠? 뭐 무슨 안 좋으시겠어요? 아니 좋은데? 나는 괜찮은데? 뭔가 컨셉도 그렇고 색깔도 딱딱 드러나고 좀 힙합 같은 느낌? 그 다음 좀 와일드하고 좀 보이시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펑키함도 들어가 있고 EDM도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힙합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 있긴 있는데 확실한 트레이드마크 사운드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듯이 만들어 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음악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멜로디는 있지만의 그런 게 확실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채팅을 좀 더 세게 하고 여러 작곡가가 아마 참여해가지고 레드벨벳 그 빨간맛 작곡가랑 뭐 박진영이 참여하고 또 되게 여러 명이서 했더라고요. 외국 작곡가들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달라달라 때보다 지금 딱 멤버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표정들서부터 또 그런 게 이제 슬슬 이제 본인들의 이제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카메라 앞에서 they're becoming more comfortable and they're becoming comfortable in their environment. 저는 그런 게 보기 좋았어요. 이미지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통 시각적인 거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컬러풀하고 그다음 좀 렌즈를 받았을 때 본인들 매력을 좀 많이 보여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뮤직비디오의 힘이기도 하죠. 있지 같은 경우에는 춤도 되게 멋있게 추고 또 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어서 카메라도 다 이제 볼 줄 알고 오히려 이 앨범이 전체적으로 어떨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잖아요. 타이틀이니까. 그래서 그 컨셉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있지 아이씨의 리뷰였고요. 저희 다음 컨텐츠 다음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One Way, One Sound. Peace out. 구독, 리뷰 남겨주세요. 제발.